네, 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 백어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시장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 분석해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아, 어제 방송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네. 저희 코너가 나가는 15분 동안 이 상승과 하락 VI가 거의 50번 가까이 발동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 뭐 2차 전지가 급격히 빠지고 있다. 또 상승을 하고 있다. 급격한 정말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2차 전지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 고미정 앵커의 당황한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어제 영상을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도 어제 유튜브로 보시면 네. 나이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조금은 진이 빠지는 느낌이 쉬어가야죠. 강한데 지금 오늘 시장도 어제 상당히 큰 일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진이 좀 빠져 있는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아, 2차 전지가 여기서 끝났다. 아, 이제 반도체 시작이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집중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 집중이 됐던 부분이었고 다만 그것이 수급이 좀 더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소강 상태를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주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속도로가 한번 붙고 나면 그 속도를 멈추기가 대단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거고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시작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개인과 외국인에 대한, 개인 대 외국인에 대한 이 프레임 싸움 자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둘 다 소강 상태를 좀 보이면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개인과 외국인에 대한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프레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미 금리가 결정되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8월 달은 큰 이슈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 8월 달에 조금 쉬어가는 항상 베케이션 시즌이기 때문에 큰 거래량 없이 뭐 시장에 대한 흐름,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양상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개인들의 수급이라고 판단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도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주도주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시기. 대신에 좀 더 짧게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시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런 AI 관련된 부분도 상당한 이슈가 붙을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오늘 개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반도체냐 2차 전지입니다. 전지냐입니다. 2차 전지에 쏠린 수급이 이제는 반도체와 바이오로 오늘은 또 흘러나가는 모습인데요. 마침 오늘 아침 삼성전자 컨콜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목해야 할 종목들 살펴보죠. 네,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로 이제 감산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강한 상승이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강한 급등세를 나타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에로티백큐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로티백큐브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최근에 급등 양상을 보였던 이제 제우스와 동종업종에 대한 종목군인데 마찬가지 전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양상들인데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실적에 대한 기반이 되고 있고 바로 전공정 장비, 바로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도체 관련된 전공정 장비 중에 세 가지 기업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하나가 이제 ISC는 최근까지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낸다고 봐야 되고 PSK홀딩스는 글로벌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PSK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이 움직이는 것이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일본 기업들로부터 기술 전위를 받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 레이저 커팅에 대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만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는 양상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과거 시총 상위 종목군이었던 이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이 중에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세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자체는 결국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기관 수급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반도체 종목군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수급을 좀 눈여겨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세 종목이 오늘 상승세가 큰 건 알겠는데 오늘 네. 주목할 종목은 또 있을까요? 반도체 안에서? 에로티 베큐미 이 연속적인 시세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에로티 이게 베큐. 동종 업종이 이제 제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시가총액이 에로티 베큐미보다 더 높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에로티 베큐미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 주요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클수록 사람들은 안정한 것을 좀 찾으려는 네. 성질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연속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부분이고 ISC라든지 제우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에로티 베큐미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의 공통점은 월봉에서 신고가라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항이 없다는 거죠. 그럼 최근 들어서 이런 신고가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개인들에 대한 수급 유입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좀 더 뽑아낼 수 있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둘 중에 하나를 산다면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2차 전지는 네. 더 갈 겁니다. 네. 제가 2차 전지는 현재 구간 자체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서 보거든요. 이런 방향성을 오늘 내일 다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8월 달에 또 다시 한 번 더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과감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도 강하죠. 특히 의료 AI 쪽이 강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 AI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구글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의료 AI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 아마존도 추가적으로 신규 진출에 대한 부분을 선언함으로써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도 신고가를 꾸준하게 나타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가는 놈이 더 가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건 비우노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JL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추세적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아마존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JVM이라는 기업을 잠시 한번 같이 네. 보시겠는데 JVM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조금 빠지면서 오늘 이제 약보합권에 대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지만 아마존 관련된 키워드를 시장에서 집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아마존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JVM, 조지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네카오가 강세입니다. 5% 내외의 강한 시세를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들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요번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 방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학 시즌에 맞춰서 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런 게임주가 되는데 이 게임주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한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해왔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신작 출시와 맞물리면서 원래 또 이 여름 시즌에 맞춰서 신작 출시를 많이들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관점 자체에서 현재 반등이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이 또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기관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 이제 조이시티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인 게임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NC소프트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월봉이라든지 주봉을 보시면 신저가를 지금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의 가격이 2016년도에 저가를 찍었던 가격이 오늘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시점에서는 게임주들이 반등을 좀 더 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방학인 줄은 또 처음 알았네요. 오늘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충전기, 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대항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관련주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충전소 사업을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가 일단은 주유소를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GS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SK네트웍스는 현재 계열사 6군데에서
이 충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철수하고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충전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 충전소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충방전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뭐 공정 장비 안에서 이런 충방전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원익 PN이라든지 A프로 같은 기업들은 워낙에 이제 우리가 납품처가 확실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변압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시점으로 판단하고요.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것은 이제 일진전기와 재룡전기였죠. 그리고 효성중호까지 이 기업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충전기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YM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고전압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이 YM텍이라는 기업이고 롯데정보통신은 동남아 쪽에 우리가 또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해 충전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출하기가 좀 편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동양 EMP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동양 EMP라는 기업의 연관 검색어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우리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충전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동양 EMP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충전 사업이 만약 삼성에서 진출하게 된다면 바로 이 동양 EMP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봤고 우리가 이제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을 통해서 매출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동양 EMP의 또 해외 거점이 베트남 쪽에 있습니다. 베트남 쪽에서도 현재 동남아에 대한 부분에서 충전 사업 자체를 확장시켜 가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책 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책 과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밸류에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동양 EMP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